경기를 할 때도 반드시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1등을 해도 실격 처리가 됩니다. 야구도 마찬가지고
농구, 축구, 반칙하게 되면 이 사람 아무리 예를 들어서 축구가 골인을 해도 그것은 0점 처리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로를 건너가도 반드시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그쪽을 건너가야 됩니다. 무단 횡단하게 되면, 적발되면 반드시 그게 따른 벌칙이 있습니다. 같은 길을 가는데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다시 말해서 건너야 할 길이 있고, 건너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법이 존재합니다. 그 법을 어겼을 때 반드시 거기 따르는 징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뭐냐면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라, 순종하라 이 말은 하나님 법을 지켜라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법은 지키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불안하게 되고 두려움이 오게 되죠. 혹시 나 누군가가 무단 횡단을 한번 하고 나면 누가 나를 또 쫓아오지 않나, 누가 나를 보지 않나 이런 불안이 있는데, 그러나 정석대로 가게 되면 아무것도 불안한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동안 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참 충성스럽게 충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 이때 스스로가 이상하게 갈등이 오기 시작합니다. 원인을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보았더니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8절에는 누구나 다 대상이 없습니다 하신 말씀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분은 영원 불변한 분입니다. 전혀 그분은 실언을 하지 않는 분이세요. 반드시 그분이 정해놓으면 그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중간에 말을 바꾸신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하게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진다. 넘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다. 이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너 한 대로 내가 주겠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저는 몇 가지 사건을 소개할 것입니다. 구약의 사건을 신약에 연결해서 말씀을 전할 텐데 모세 시대를 찾아가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 때 출애굽기 3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시내 산으로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40 주야간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하실 때에 출애굽기 32장 15절은 내용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올 때 두 정거판을 손에 들고 성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판에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거판은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두 돌판을 손에 들고 내려오는데 성경 강조하죠. 양면, 돌 양면 이편 저편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2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서셔서 새기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기셨다는 것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서셨는데 단순하게 글씨를 서신 것이 아니라 글씨를 돌을 파듯이 글씨가 새겨져 버렸습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약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는 하실 말씀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는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십계명 돌에다가 새겨놓은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제는 돌비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신비에 기록하였느니라 그러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두 돌판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십계명을 어디에 보관을 하라고 하시냐면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보게 되면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궤 안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보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증거판은 궤 속에 넣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궤 안에다가 넣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궤 안에 두 돌판을 넣으면 운반할 때는 어떻게 운반을 하라고 그러시냐면 성경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6장 보면 이 증거판에 들어가 있는 십계명에 들어가 있는 궤짝을 매라 그러셨습니다. 메고 가라.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십계명 단순하게 주시고 네가 아무렇게나 관리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제 궤짝에다가 넣어놔. 그래서 이 궤짝을 가리켜 성경은 언약궤 이렇게 부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 언약이에요. 증거궤 말씀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말로는 법궤 이렇게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운반할 때마다 메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모세 시대로부터 약 5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갈 때 솔로몬 시대가 왔습니다. 열왕기상 8장 9절에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로부터 약 500년이 흘러가는 동안에 이 궤짝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그대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사건을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가 아론 이름 하나 썼더니 싹이 났어요. 죽은 지팡이인데 이 지팡이가 살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7장 4절과 10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론 이름을 쓴 지팡이는 꼭 이렇게 말씀합니다. 증거궤 앞에 두라 이렇게 하셔서요. 또 민수기 17장 10절에 보면 성경 강좌입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증거궤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 넣으면 안 돼요. 궤 안에는 오로지 십계명만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만 들어가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불러요. 증거궤라고 불러요. 법궤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안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또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습니다. 만나.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 법궤 안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세 가지 가운데 오로지 하나님의 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파만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갑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략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이상이 흘러가죠. 흘러가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성경 강좌입니다. 언약궤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강조하셨습니다. 두 돌판만 궤 안에 넣어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분명히 전곡의 앞에 두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도 전곡의 앞에 두어 전곡판 앞에 두어서 간수하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다 들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선 이렇게 했더니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 언약궤를 하나님이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하늘에 열리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여요. 땅에 있던 언약궤를 하늘로 가져가셨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전체적인 흐름이 뭘 얘기합니까? 말씀 불순종했더니 가져가 버렸어요. 네 마음대로 하냐? 내가 언제 거기다 집어넣으라 그랬냐? 왜 집어넣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통해서 역사 속에 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 열매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별도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운반해야 됩니다. 어쩌면 관리하기가 대단히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살구 열매 떨어질까 봐서 염려했는지도 모릅니다. 가지 하나도 꺾어질까 봐서 염려했는지 모릅니다. 운반하면서 이 사람들은 편하게 가기 위해서 다 집어넣었는지 모릅니다. 넣었더니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가 어떤 일이 있었나요? 분명히 말씀드리면 열왕상 8장 9절까지는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었더라 했습니다. 이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 때에 분명 두 돌판에는 이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요단강 앞에 언약궤를 앞세웠더니 요단강이 갈라져 버려요. 여리고 성 돌 때에 언약궤 앞세워서 도니까 여리고가 무너져 버려요. 우상신전에 다곤이라는 우상신전에 하나님 법궤를 그들이 뺏어갔을 때 그들은 겁이 없어요.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전에 갖다 놨더니 다곤이라는 우상이 하룻밤 자고 그랬더니 목이 부러져 버리고 팔다리 다 떨어져 나갑니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가공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 언약궤는 이 지성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이 걷어가 버리십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오늘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으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무슨 거창한 것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상식, 일반 생활 속에서 너 내가 시킨 대로만 해. 그럼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너 부자 만드는 거, 너 가난뱅이 만드는 거, 너 집안 형편 내가 보지 않고 너를 얼마나 너 자손 가운데 있어. 내가 명문 가문 만들 수 있어. 그런데 너 마음대로 너는 살아왔잖니. 십일조를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있냐? 기도를 제대로 한번 적 있냐?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전나가신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걱정하지 않을 텐데 이 불순종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염려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작은 염려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무거운 돌덩어리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어요. 한두 개가 아닙니다. 돌짝밭 심령입니다. 염려의 돌덩어리, 불안의 돌덩어리, 근심의 돌덩어리, 세상 돌덩어리 돌덩이는 게 내 속에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돌짝밭이란 말입니다. 성경에는 밭을 사람의 심령을 의미합니다. 근심의 밭의 얘기가 여기서 뭘 말씀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조건부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 지켜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염려를 끊지 못합니다. 이 염려는 메림나오라고 불러요. 메림나오. 메림나오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염려는 하나님 앞에 염려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이 죄 짓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내가 걱정거리를 안고 나와 있어요. 성경물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 했잖아요. 근데 못 맡겨요. 내가 끼고 있어. 메림나오란 말은 네가 염려할 때 이것은 갈라진다. 너와 나 사이가 쪼개졌어. 너와 나 관계 찢어졌다.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해가 됐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우린 전체 모세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제 시대가 흘러서 다윗 시대 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찾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3만 명 군대를 데리고 갑니다. 왜 3만 명을 데리고 갈까요? 하나님 법궤 가져가는데 왜 이렇게 군대가 웅장하게 군대를 동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사무엘하 6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성경 이렇게 강조합니다. 아비나답이라는 집에서 하나님 궤를 소를 통해서 이제 수레에 싣고 나오는데 우사와 아효라는 두 아들이 소를 몰고 나갑니다. 이 궤가 어디에 있어요?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 6절에 보면 소가 성경 강조입니다. 타장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흥분해요. 갑자기 소가 뜁니다. 소가 날뛸 때 성경 강조합니다.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 궤를 붙들었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붙들었더니 성경은 사무엘하 6장 7절에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뭘 잘못했을까요? 웃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셔서 웃사를 치시니
오사가 하나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하나님 궤를 운반하는 이 사람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소가 뛰니까 자연히 법궤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붙들어놓는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이 사람 죽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 사실에 대해서 성경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곳에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상 15장 13절에는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뒤 시간이 흘러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따라서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성경 강좌입니다.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규례가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안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일하면서도 죽어요. 이 사람 세상 일한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과거에 모세 시대 때 아니면 다윗 시대 때 솔로몬 시대 때만 이 말씀이 적용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너 지금 말씀대로 하고 있니? 하나님은 무슨 거창한 일을 내 방법으로 하는 것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도 말씀대로 하는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지금 우리는 기도, 작정기도 수많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많은 세월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에 관심 없어요. 전혀 예배에 관심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안전병의 신앙시대예요. 그것이 뭘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성령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사도행전 3장 1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난 후에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바람, 불,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120명이 성령을 받아요. 근데 바로 일어난 사건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베드로 요한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보다도 더 거창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죽은 나사로 살려내신 사건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 이 사람 일어난 게 뭐 이렇게 대단할까요? 그것보다 얼마든지 큰 사건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성경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에 바로 이 사건을 가장 먼저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 구약시대가 구약교회가 안전병의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디 앉아 있습니까? 성전 안에 있질 않아요. 어디 있어요? 성전 마당에 앉아 있어요. 이게 마당신자란 말입니다. 마당신자인데 이 사람은 뭘 해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고 있어요. 목적이 뭡니까? 마당신자의 목적은 돈이에요. 성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잖아요. 기도가 있잖아요. 봉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여기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교회 망한 이유가 성전 안에서 뭘 했습니까? 돈 바꾸고 매매하고 비둘기 팔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노권 만들어서 다 내쫓아버렸습니다. 심한 말을 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 속을 만들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에 관심을 안 갖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런데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사무엘상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다윗이 이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서 하나님 궤를 가져 나왔는데 여기에 아비나답이라는 사람 집에는 이 궤가 몇 년 있었는지 아십니까? 20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은 지가 우리 집은 20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하나님 궤가 그곳에 법궤가 자기 집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법궤를 옮기는 방법도 몰라요. 지 마음대로 해버려요.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자기 방법을 했어요. 그래 아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다 축복인데 이 집에 불행이 왔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보고 지금 뭘 얘기하십니까? 지금 문제 만났으면 하나님 뭘 원하세요? 그 문제 나한테 던져라. 나한테 맡겨. 그런데 내가 끌어안고 어떡합니까? 짜증내죠. 집에 싸우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 옆집에서 볼 때 저 집은 맨날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밤낮없이 기도한다면서 저 사람들은 맨날 원망 불평하는구나. 이 사람들이 전도 안 됩니다.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실컷 다니라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가 본이 되고 전도 딴 것도 없어요. 내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해야 돼. 무엇인가는 달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 강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근심하지 말라 그랬고 성경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응답되는 기도가 있고 응답 안 되는 기도가 있죠. 그래서 그 응답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으면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지금 문제를 만나서 너무나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께 이 좋은 이 기도 문제를 아버지께 가져왔으니 아버지께 믿음으로 구합니다. 아버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해결해 달라고 했으니 이 믿음 그대로 가지고 계시란 말입니다. 현실은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성경 그렇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붙들고 가는 거예요. 현실은 고난이지만 내 믿음의 눈을 보았더니 축복이야. 앞으로 확 열리게 돼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 바라보라.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내가 너 바라보는 땅을 내게 다 너에게 주고 너 종과 행으로 행한 땅을 내게 너에게 주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라본 이 땅이 어떤 땅인지 아세요? 풀 한 폭이 없는 땅이에요. 전부 사막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아십니까? 소규가 매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중동을 얘기합니다. 보이는 땅 끝까지 다 네가 너 준다는 거잖아요. 실제 아브라함 자손들이 다 주셨잖아요. 오늘 이 믿음의 눈을 가지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봅니다. 아브라함 75세 때 부름받았을 때에 로마서 4장 11절을 이렇게 아브라함 대해서 후세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롤 모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많이 하지만 이 사람은 위대한 한 가지 그 믿음의 기본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따라하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람 환상보고 간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갔어요. 이것이 뭘 말하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자기 고향 벗어나면 죽습니다. 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대예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이었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그런 말씀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 믿음이
어느 정도의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사람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들이 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람 나이 100세, 사라 나이 10년 터울인데 사라 나이 90세예요. 이제는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가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아이를 더 이상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살아간 사람인 것을 로마서 4장 19절 이하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100세나 되어 그의 몸이 죽은 것 같고 그 안에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몸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숨어 쉬는데 죽은 몸이에요. 사라의 태가 죽었다면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요? 남편이 알아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에요. 내가 너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리라. 근데 자손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 나이 100세가 되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신을 전혀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이 사람을 21절에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따라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다. 이 믿음 차원 넘어갑니다. 확신.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내실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많이 넘어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확실한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지금 만약에 우리한테 이 믿음이 그대로 와 있다면 우리는 아브라함 복 그대로 받습니다. 전혀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경은 이 사람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평생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다시는 이런 위기를 이 사람은 경험하고 싶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전부 이 아브라함은 구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 와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이 왔어요. 무슨 시험입니까? 일반 시험이 아니에요. 상상하기 싫은 시험이에요. 모리아산에 너 아들 데려다가 네가 칼 가지고 죽여. 하나님 옆에 번제 제물을 드리래요. 이 번제 제물이 어떤 것이냐면 가축을 제물로 바칠 때에 껍질 벗깁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드릴 때 살을 전부 도려내야 돼요. 발겨냅니다. 그 뼈는 뼈대로 추려냅니다. 내장, 내장들을 꺼집어내요. 그리고 놓고 불로 태워서 바치는 제사, 번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끔찍한 제사를 아들을 그렇게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이삭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테스트하시려고. 너 믿음이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이냐? 이것이 우리한테 때로는 적용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적용될까요? 똑같은 시간에 두 군데 일정이 잡혀버립니다. 교회 예배 드리는 시간이고 여기에 세상 또 일을 해야 될 시간이 주어졌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다.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면 너 이러한 경우에 어떡하겠니? 영적인 사람이라면 어느 쪽을 택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한다.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그런 경험 많이 했어요. 이때는 하나님 쪽에 마음을 두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성경 강조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18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자손은 이삭이라 하셨다 그래요. 너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니라. 너한테 자손을 내가 준 것은 네 자손의 혈통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은 무슨 말씀을 받았습니까? 너 자손으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랬죠. 이 사람은 모리아산에 아들 갖다 바칠 때 장가 안 갔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생각 들은지 아세요? 이 아이 절대 안 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한다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아들을 갖다 바쳐요. 갖다 바칠 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따라하세요. 다시 살리실 줄 생각한지라. 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확신도 아니에요. 그냥 일반 생각이에요. 우린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나 말은 저 아들 다시 부활합니다. 하나님 죽이라면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다시 살리실 겁니다. 왜 어떤 이런 믿음이 왜 들어왔을까요? 이 사람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앞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삭 태어날 때 자기 부인도 자신도 아이를 도저히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더라 말이에요. 여기서 믿음이 확 돌아버립니다. 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들이 이루시는구나. 절대적인 우리 하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들 갖다 바쳐 할 때 내 갖다 바치겠습니다. 이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잖아요. 내 몸도 죽었고 실질적으로 내 아내도 죽은 몸인데 죽은 몸한테 생명 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주셨는데 있는 것에서 죽이면 살릴 겁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체험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부활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입니까? 소망의 종교예요. 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 믿음대로 해. 그 믿음이 뭡니까? 순종해라. 순종만 하면 내가 책임져 주마. 그런데 내가 순종이 안 된단 말입니다. 11조 하나 드린 것까지도 계산하죠. 기도하는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린 것은 사실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도 그게 그렇게 인색해요. 요새 기도 생활 별로 안 합니다. 사람들 어쩌다가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온 것을 때워요. 그건 나는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건 자기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량에서 하나님이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중요하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하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해라.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전부 속 보이는 짓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가진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성경 강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 손으로 저는 여러분 뵈면서 정말 이 시대에 끝까지 남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어 여기까지 못 와요. 여러분 그 믿음 잃지 말고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한국교회 살려야 돼. 그리고 한국교회가 살면 이 민족 살립니다. 예국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린 가장 막연하게 하나님 남북 통일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진정한 예국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예수께서 빚값으로 세워진 교회마다 부흥이 돼야 돼요. 성들이 가득 차고 넘치면 구원의 수가 날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복음화가 되면 자연히 하나님 이 나라 통일 얘기하지 않아도 그분이 다 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막이 변해서 옥토 되게 만들어요. 없는 것을 있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서 마른 막대기 속에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듯이 우리 인생에도 이런 시절이 온단 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무엇을 깨닫습니까? 내가 미련하고 바보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볼지 몰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 거야.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씨라 그랬어요. 씨. 씨앗. 종자 씨라 말입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두어요. 우리가 말씀의 씨를 받았습니다. 이 축복의 씨앗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삶에게 싹이 나고 열매를 맺냐면, 꽃이 피고 열매 맺냐면,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의 복을 받아요. 내 심령 밭에다가 말씀을 심어놓는단 말입니다. 믿음으로 심었어요.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대로 열매가 있고 생명의 축복이 옵니다. 재물의 복이 와요. 믿음의 복이 와요. 자손의 복이 와요. 그래서 나 한 사람으로 인해가지고 온 민족이 다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말씀의 결론은 전 성경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바로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 본체세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으로 계시다가 사람의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우린 주님 말씀에 살고 죽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진리를 그대로 믿어야 돼. 그리고 순종하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사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예수님만 의지하고 누가 말하든 내가 믿음의 길을 바로 걸어갈 때 시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방해꾼들이 있어요. 별별 이단들이 다 달라붙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로지 길을 막아버리고 예수만 보고 갑니다. 마치 엘리사처럼 한 사람은 엘리야를 계속 엘리사만 따라가요. 다른 사람 방해했습니다. 말 안 듣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난 것 축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가는 곳마다 예수님 자랑하고 그분만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이 시간 내게 건강 주시고 우리 가정에 근심 걱정 염려 없도록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말씀의 주인공인 것을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